란자의 응원팀이었던 코펜하겐 울브즈가 얘 참 좋아. 멘트를 잘 뽑아. 그냥 코펜하겐 울브즈였으면 되게 밋밋하잖아요. 네. 란자의 응원팀이었던 이 딱 수식어가 붙으면서 벌써 덤덤한 느낌이 확 오잖아. 꿀딱 뭔가 이렇게 확 귀가 집중이 되잖아. 덤덤한 느낌이 확 오잖아 뭔가. 네. 이걸 좀 붙여줘야 2년 전에 응원. 그럼. 야 너 나와봐. 야. 정신 났어 저거. 하지만 아직도 0% 네, 아니다. 아니다. 명백한 확률. 끝난 게 아니다. 네, 명백한 네. 확률이 있어요. 챔스 진출을 위해 투혼을 발휘할 맨 여기까지 보면 되게 훈훈해. 네. 어떤 투혼이죠? 컴온! 19대 0. 득실차 19. 19골차 이상으로 승리하면 자력 진출이 가능하다. 와. 사실상 19대 0이면은 전반에만 뭐 산술적으로 따져도 4분 40초만 10골을 넣어야 전반에 10골을 넣어야 돼요. 4분 대략 4분마다 넣어야 되거든요. 제가 진짜 이런 일 벌어지면 제가 진짜 알몸으로 인천 바닥 뛰어다니겠습니다. 자, 맨 유닝 되십시오. 그럴 일이 없어요. 다음 시즌 유로파를 가더라도 유로파로 이제 거의 갔다고 봐야죠. 챔피언스 진출이 이제 이미 유로파에 가 있어요. 유로파에 가더라도 갓버풀을 본받아 선전하게 기원합니다. 아. 라고 저 쓰레기 같은 배수의 진을 남자답게 뭐 파리를 확정해. 개소리야. 남자답게 파리를 그럼 되게 무슨 말이야 남자답게 파리 확정했다는 게 차기 유로파리 진출 불가능이네. 어설프게 하느니 파리를 확정하고 이번 유로파 결승에 모든 걸 건다. 그렇죠. 이번에 우승해서 아니 애초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지.